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원치 않게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은 늘 경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늘 경쟁해야 했던 이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두 아내의 모습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레아가 야곱의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삭도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이 둘만 낳았죠. 이것을 볼 때에 넷이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야곱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죠. 리브가가 불임이었을 때에는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갖게 하셨죠. 그런데 이 라헬은 자신의 불임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고 또 야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지만 그녀에게 매우 크게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성을 내다라는 동사에 분노라는 명사까지 더해서 극심하게 화를 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잉태하는 문제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죠. 그러니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이 라헬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 아내 라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기도보다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헬은 이 불임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자녀를 얻으려고 하죠. 결국에 라헬은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겠노라라는 기대는 그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라헬은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보이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본받던 이 육신의 옷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 생활로 과거에 있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의 계획대로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시기 위해
자신의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 이것은 재판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장이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듯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마치 라헬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하가 둘째를 낳았을 때 라헬은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죠.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납달리라는 이름 자체가 경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라헬은 스스로 억울해했고 또 스스로 언니와 경쟁을 했습니다. 친언니와 라헬은 어느 사이 경쟁하는 상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니가 이 동생의 자리를 빼앗았고 또 동생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고 동생도 이 종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쟁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내가 서게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런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 경쟁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쟁이 끝이 나고 우리도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또 성도님들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경쟁이라는 이 의미의 납달리를 낳게 되자 레아도 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레아는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복입니다. 또 둘째를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부르며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얻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재판장, 경쟁이라고 이름을 짓는 동안 레아는 복, 기쁨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죠. 이 라헬과 레아의 신앙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이 바로 이 이름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레아와 라헬 자매는 경쟁하듯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둘은 자신이 출산할 수 없게 되자 종까지 앞세워서 출산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쟁하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늘 형과 경쟁하며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라반과 경쟁하고 아내들까지 경쟁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식들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심지어 이 야곱이 하나님과도 씨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늘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중리산이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결국에 부질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상대할 때 악으로 상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에서 지기를 싫어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그 경쟁 때문에 상대가 죽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서서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살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쟁하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제 안에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믿음도 제 안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남과 여와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몽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제 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